열왕기하 13장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북이스라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였다. 그래서 남북이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서 진노하셔서 늘 아람 왕 하살의 손에 또 그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 붙이셨다. 그 당시는 아람 왕이 그 강대국인데 이 강대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람 왕을 통해서 징계의 매를 내리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나 또는 환란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그런 죄에 대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사람은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 내적인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것만 자랑하다가 그것은 결국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중심의 신앙이 중요하지 외적인 것은 결과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적인 그런 신앙이 중요하고 그런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도 역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왕 요아스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또 그 여로보암의 그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역대 왕들에 대한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14절 이하에서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찾아간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엘리사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래도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종을 의지하는 그 왕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이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면서 엘리사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왕이 찾아왔으니까 예언을 해줘야 되는데 엘리사가
왕에게 말하기를 활과 사를들을 취하, 화살을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화살을. 그래가지고 그 활을 잡고 잡으라고 그랬으니까 또 잡고 또 왕의 손에 안차를 합니다. 왕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동편 창을 열라고 동쪽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화살을 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화살은 구원의 살이니까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축복의 그런 예언인데 그것을 그 예언을 받고 그리고 또 살들을 취하라고 화살을 취해가지고 그 땅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땅을 치라고 그랬더니 땅을 세 번만 친 거예요. 이렇게 세 번만. 그래서 엘리사가 노하면서 아니 왕이 왜 세 번만 치냐고 다섯 번 여섯 번을 더 치면은 그 아람 사람들을 진멸했을 텐데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큰 믿음을 갖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셨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머리로 이성적으로 머리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죠. 절대 그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를 신뢰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부모가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날아가는 비행기도 저거 달라고 비행기 달라고 막 울면서 막 그래요. 그거는 줄 수가 없는데 그것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 신뢰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것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그 따져봐야 개미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생각하는 거가 얼마나 저 이게 사람의 생각을 따라올 수가 없는데 우리 생각대로 뭘 이렇게 믿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려는 것은 그거는 그 신앙이 믿음이 적은 것이고 그 자체가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이런 얘기는 다르다는 표현은 크다는 얘기예요. 큰 걸 가지고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 가지고 그 무신론자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한 신앙이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서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이미 하나님은 먼저 계셨고 그리고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순서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참 쉽지 않아요. 저도 그 어렸을 때 그냥 이 성경이 전부 거짓말 같아가지고 얼마나 제가 그 고민을 했는데 근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위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그러니까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음을 갖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그런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그런 모든 그런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을 그렇게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아야 살고 그 말씀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고 그리고 나서 해가 바뀌었는데 그 모압에 있는 또 그 무리들이 그 또 이렇게 도적을 하러 왔는데 그때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시체를 이렇게 장례를 치르다가 시체를 그만 엘리사의 묘실에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던졌어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묘실에 그 엘리사의 뼈에 닿았다. 이 사람들의 묘실 안에 그냥 이렇게 뼈 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참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참 신비로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또 왕들이 진행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셨는데 특히 여호와 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그 아람왕 베나닷과 전쟁할 때 세 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했다. 세 번 승리하게 됐다. 그 기록이 나오면서 엘리사가 예언한 그 예언이 이렇게 세 번 화살을 가지고 땅을 쳤던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나 또는 나라의 운명이나 가정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인도하심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는 징계의 매로 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모든 그런 염려, 근심, 걱정, 위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일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는 교회나 나라와 또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한국의 모든 실정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더 가까이
찬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주 보좌